아니 복장이 그게 뭐냐? 옷이 어때서요? 아 영업상무도 아니고 기생오라비처럼 뽑아입고 검수부 과장이 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옷은 회사에서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오빠도 체면이 있죠.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 거지. 심기 일전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여보. 괜찮아요 어머니.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작년 식목일에 회사에서 나무 심기 하러 갔을 때 단체로 맞춘 것밖에 없어요. 골프웨어를 입을 수도 없고. 이 양반아, 지갑 안 급해? 돈 확 다 써버리기 전에 얼른 전화해서 나한테 사과해. 그런 지갑 돌려줄 테니까. 뭐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 구겨져도 너무 구겨졌다. 다려줄게. 됐어, 그냥 줘. 당신 직원들 보기 좀 그럴 거야. 전무님에서 과장 소리 듣는 것도 힘들 거고. 괜찮아.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길어도 2년 정도예요. 와신 상담하면서 견뎌내요. 아버님이 당신 그냥 그대로 두시진 않아. 상미야, 우리 사이는 얼마나 있으면 되겠니? 무슨 뜻이에요? 당신과 나 사이 모래 밟는 것 같은 버적거림, 그건 얼마나 있으면 없어지는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틀린 것 같다. 부부라 더 쓰리고 아파. 당신 좋아해서 결혼한 거 맞아요. 정략결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신 좋은 남자 아니었으면 결혼은 안 했어. 진심이? 나 성격적으로 문제 있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지나치게 승부욕 강하고 1등 아님 못 참고 나 자신 들들 볶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도 볶고. 미안해요. 당신 뺨 때린 거, 무능하다 비난한 거 진심으로 사과해요. 사과 받아줄 거죠? 나는 최상미 사랑해서 결혼했어. 가고파 백화점 딸이 아니라 장인어른이 거리에서 쥐포를 굽는 일을 하셨어도 당신하고 결혼했을 거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쓰리다. 이젠 내 아내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겠어. 당신 말 한마디에 예전처럼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여보. 아버지 기다리신다. 아직 멀었니? 예, 다 됐어요. 금방 나가요. 여보. 나중에 얘기하자. 회사 갔다 와서. 아유, 아유, 뭐니? 좀 타려라도 입히지. 아버님 기다리실까봐요. 그 사람이 문제지. 걸치고 다니는 거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이, 가자. 예. 자, 이거 구르지 않도록 밑에 나무 좀 괴라, 이렇게. 김밥 한밥 실었어? 그래, 실었어. 아, 긴장하지 마라. 아주 내가 그냥 치킨에다가 족발, 그러고 또 보글보글 이렇게 끓여 먹으려고 말이야. 예. 해물탕을 갖다 진공 포장해가지고 이 아이스박스에 딱 넣었다. 어린이날 우리 집 식구들끼리 놀러 가는데 왜 끼세요? 변죽도 주무셔 정말? 변죽 하면은 바로 이 윤대범이 아닌가. 이 눈치 코치 다 빼놓고 살아야 사람이 굶지를 않아. 아 참. 지갑임자는 어떻게 연락이 됐나? 문자메시지 10통도 더 보냈는데 소식이 없네요. 절대 택배로 안 보내줄 테니까 아쉬우면 사과하고 찾아가라고. 그건 뭐 잘 됐네. 그러면 그 돈은 오늘 다 써버리지 뭐. 어? 지갑은 내가 갖고 카드는 잘라버리고. 내 걸 왜 아저씨가 써요? 아유, 야, 얼른 가자. 한강구치에 사람 많을 거야. 자, 좋은 자리 찾아야지. 어? 그래, 출발이 너무 늦었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왜 또? 샬롯 화장품. 둔치랑 아이몰 백화점 가깝다고 가서 환불하게.
엄마가 챙기라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다. 엄마가 다 챙겼어. 아이고 이 정신머리하고는. 전무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아이고. 아 그럼 인상 좀 펴고 웃고 좀 그러세요. 몸 타느라고 그래. 조금만 참아줘. 나는 노력할게. 그래요. 많이 노력하세요. 자 어느 면장부터 둘러보실래요? 샬롯 한불 어떻게 될까? 거기부터 가보자. 네. 여기 주차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걱정 마. 내가 잘 빼놓을 테니까. 엄마. 왜? 나도 같이 갈래. 아니 뭐 있어? 엄마 갔다 올 거니까.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사고 친 건. 야, 화장품 환불 받으면은 엄마가 그 돈 반 가질 거니까 그냥 앉아 계셔. 반이나? 너무 많다. 빈통 갖고 환불 받기가 어디 쉬워? 그 정도는 받아야지.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요즘 직원들 사기는 어때? 아유 직원들 사기야 지금 하늘을 찌르지요. 안녕하세요. 아, 문화 전문인 때랑 지금 비교도 할 수도 없어요. 아, 상품권까지 주네. 아유 고마워요. 근데 저 다음부터는 가짜 화장품 팔지 말아요. 신용 떨어져. 백화점은 신용이 생명인데.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애긴 내가 잘 키울게. 내 친아들로 키울 거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